자, 우리가 문법 부분을 배웠으니까 관계사를 배웠으니까 한번 문법 관계사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C 부분에 여기 후. 여기 97페이지의 문법입니다. 아, 96이네. 96. 96. 자, 요렇게 수식되고 있죠. 이거 주격 관계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decide on change에서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변화.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 그럼 여기 생략된 게 뭐겠니? 지금 여기 점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관계사 대 목적격 같은 애들이 생략돼 있어요. 이런 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do, what, 우리 많이 했어요. what은 선행사 있다 없다. 바로 앞에 선행사 없고요. what is necessary to accomplish 해서 여기 what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쥐어보면 여기 주어 명사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삭제하고. 그래서 여기 what, 이 자리에는 what이 왔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 문장. 많이 나옵니다. 해석할 때. 그 다음에 뭐 which 이렇게 which always stem from 콤마 콤마로 이렇게 삽입돼서 관계사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격 관계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우리 뭐 해석할 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